스테파니는 선천성 심장병의 일종인 동맥관 개종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 혈관이 있는 건데요. 구멍이 있는 거여서 저희들이 흉터 없이 상처 없이 하는 기구를 넣어서 이제 삽입술을 시행받아서요.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1세경에 치료를 하는 거여서요. 향후 뭐 약은 좀 먹고 관리를 좀 필요하긴 한데요. 건강하게 뭐 잘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필리핀 칼링가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희 선교에 같이 참여하게 되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아보시다가 이제 그분이 스테파니를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의뢰를 했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행히 그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Stephanie doesn't like activities in this school. It makes heavy for her, like jumping, running, tug of war, and lots of activities in this school not might be Stephanie like to do. She might be do something a lots of activities that she cannot do before. And we are very thankful for that because Stephanie's situation is now very much condition. 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어린이로 그리고 그런 똑같은 병을 가진 애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삶을 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테파니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어. 퇴원을 축하해. 앞으로 우리 꽃길만 걷자. 사랑해.